그다음에 이게 이제 습관이 되도록 잘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오래오래 잘할수 있도록 제 아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기타를 제일 쉽게 잘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오셔서 우리 웃음 치료사 하시는 분인데 최문현 선생님은 오셔서 한번 봤죠? 기타를 참 쉽게 잘 가르친. 그래서 제가 그분이 기타를 가르친다길래 기타를 잘 가르치려면 학생들한테 등등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타 등등 딱 머리 접수가 되죠. 이렇게 이어오나면 안 잊어버려요. 자, 기타를 잘 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밥도 먹어야 기타 칠거 아니에요. 옷도 입어야 기타를 칠까요? 또 기타도 있어야 치볼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선생님도 계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장소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나머지 이게 다이 도움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기타를 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나머지 도움 이거를 제가 등등이라 그래요. 우리 자녀다. 우리가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된다. 이게 자기 분야의 최고.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최고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들을 잘 뒷바라지 해줘요. 그래서 이걸 감사해서 여기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이 가르침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기타는 잘 치는데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노래를 잘 부른데 보면 그만하고 오만하다고 그런 소리 듣잖아요. 왜? 노래를 들어주는 관중이 있어서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걸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기타 칠수 있는 거는 기타를 치게끔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뭐 여러 가지 도움 덕분에 기타 칠수 있었다는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기타 하나만 잘 치면 장땡인 줄 알고. 그래서 뭐라고? 먼저 사람이 되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 먼저 등등을 가르치라는 거죠. 저도 저한테 와서 이게 깨달음을 얻겠다고 배우러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깨달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예. 근데 제가 오면 이 등등을 참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저는 이걸 기본이라 그러고 이 기본이 안 됐을 때는 이 깨달음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결국은 깨달아도 이 등등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타를 배워도 뭐예요? 이 나머지 이 일을 다 하는 게 뭐? 기타 소리를 들어주는 분이, 들어주는 분. 그분들 앞에서 기타를 쳐야 되잖아요. 기타를 자기 혼자 치려고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깨달음 얻는 것도 자기 혼자 좋으려고 깨달음 얻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 그 깨달음을 나누려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 그러려면 깨달음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등등을 잘해. 뭐 인연을 소중히 한다 이 말이야. 이 밥에 대한 인연, 옷에 대한 인연, 선생님에 대한 인연, 장소에 대한 인연, 이런 인연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인연 하나하나에. 그러면서 항상 보답하고, 그러면서 항상 존중하고. 내가 옷 덕분에, 밥 먹는 덕분에 기타를 칠수 있었단다. 그옷 덕분에 그래도 관중들 앞에서 기타를 칠, 옷을 뭐안 입으면 관중들 앞에서 기타 칠수 있겠습니까? 못 쳐요. 이런 부분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부모가 이걸 깜빡 잊어버리고, 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잘해라, 점수만 높여라, 점수만 높여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마어마히 많다는 거죠. 그 학교 가서 친구를 막 구타하고, 그래서 점수만 높으면 됩니까?
더 깜짝 놀랄 일은 선생님이 이런 등등을 잘하는 학생을 높이 치는 게 아니고 학교 점수가 막 올리는 학생을 더 막 칭찬하고 그것만 막 봐주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점수는 안 높아. 시험은 잘 못 치는데 학교에 오면 항상 먼저 청소하고 친구들 뭐 다 배려하고 너무너무 등등 잘해. 그럼 이 자녀가 훨씬 성장 잠재력이 높고 장래가 촉망되는 자녀인데 엄마가 이 동생이 뭐 집에 오면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다 뭐 전부 다 잘하는데 한 게 뭐 성적이 뭐 형님보다 안 좋은 걸로 인해서 꼭 형님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기분 팍 잡치게 그게 뭐예요?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타를 잘 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높여서 성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등등을 잘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부모, 모르는 선생님 덕분에 이 사회가 다 망가지고 이 가정이 다 망가지고 못난 저한테도 배우러 옵니다. 아직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도. 그럼 제가 먼저 뭘 가르치느냐. 등등을 가르치는데 제일 1번 제가 가르치는 코에 숨 쉬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봐라 그럽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봐라 그럽니다. 저는 가르칠 때 제가 1분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들어와야 숨을 쉬므로 이 공기 덕분에 숨 쉬는 줄 제일 먼저 깨달으시오. 이게 기초공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귀하고 귀하고 소중하고 소중한 게 가장 흔하고 흔하고 흔한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흔한 것이 공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흔한 것이 땅이에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공기를 3분만 보급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흔하디 흔한 공기를 소중하게 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교육은 이미 교육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이거를 가르치시라 이 말이야. 뭘? 공기 하나를 나는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주라 이 말. 이걸 먼저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을 살면서 점수 좀 높다고 오만방장한 행동을 하지 않고 공부 좀 못한다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너가 뭘 하나 할 줄 안다고 숨을 3분만 못 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못하는데 그 숨쉬게 도와주는 공기 하나도 자기가 만들지 못하는데 뭐가 그래 잘났다고 그만을 뜨고 아만을 내고 아상을 내고 모든 깨달음은 그 아상, 아집, 아만, 오만, 그만, 자만, 교만 이런 걸 없애야 됩니다 하고 써놨어. 그 말은 써놨어. 아상을 무너뜨려야 된다. 혹은 아상, 인상, 중시상, 수자상을 무너뜨려야 된다. 사상이 없어지야 부처가 된다. 이런 말은 많이 하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느냐고요. 그냥 코로 숨 한번 딱 들어 마시면서 아이고 내가 공기도 만들 줄 모르고 공기 덕분에 숨 쉬면서 사는데 내가 공기한테 감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냐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게 참회란 거지 참회. 이 참회가 여러분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다 제자리로. 얼마나 신통한지 모릅니다. 숨 한 번 딱 들어 마시면서 아하 불평분만 할 거리가 없는데 그걸 몰랐네. 이 세상에 숨 하나만 보면
불평불만 할 수가 없습니다. 숨 자체를 덕분이시는데 숨을 쉰 뒤에 무슨 불평불만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숨조차 도와준 덕분이시는데 어찌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뭐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감사의 습관을 길러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등등이 되지 않아서 누구도 그분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훌륭하게 키워놓으라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상대방을 무시해요. 학교를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 나오고 공부할 때마다 1등 했다고. 야, 공부가 정말 쉬운 건데 이제 그걸 모르냐? 공부하면 이 세상이 굴러갑니까? 농사 지은 주사는 덕분에 그걸 먹고 공부할 수 있었는데, 옷 만들어 주사는 덕분에 그 옷을 입고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책을 만들어 주사는 덕분에 그 책을 보고 배울 수 있었는데, 뭘 가르칩니까? 뭐가 그래 최고입니까? 이 세상 모든 분들이 한 분야 한 분야 한 분야 한 분야를 돕고 돕고 도와서 내가 한발 걸어가고 눈을 하나 뜨게 된 것이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등등이에요.